이제 여자 오픈부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먼프레스와 볼트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언더 15 결승전이 있었고요. 이번 경기는 여자 오픈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여자 오픈부는 뭐 우먼프레스는 원래 예전부터 동호회부터 해서 많이 강자였고요. 네. 자, 이번에 볼트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트의 임소은, 이소정 선수를 이번 대회에서 영입하면서 더 강해졌고요. 그렇죠. 이 두 선수는 그 다른 팀이었어요. 원래 팀메이커라는 팀이었었는데 네. 팀메이커 당진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볼트로 소속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먼프레스의 대항마로 볼트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자, 볼트는 코리아 투어에서도 우승을 했죠. 네. 자, 예선에서도 2연승으로 올라왔고요. 빠르게 오른쪽 돌파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 여자 일반부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뭐 프로나 실업을 경험을 하고 네. 네, 프로에서 은퇴를 뭐 팀을 나왔거나 실업 선수로 뛰는 네, 이 가운데 그런 신분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진경 해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무대 아닙니까? 네, 저는 굳이 사양하겠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골밑 돌파 실패했습니다. 우중간에서 안쪽으로 투입. 좋아요. 골밑 마무리 됐습니다. 자, 가장 최근까지 프로팀에 있었던 두 선수, 이소정 선수는 KB스타즈에 있었고요. 네. 최정민 선수는 삼성생명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선수들을 박신야컵에서 또 만나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컵대에서도 뭐 임소은 선수 같은 경우도 대구시청 소속으로 컵대에 출전도 했었고요. 그렇죠. 우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사실 김윤경 선수의 외곽 능력을 정말 뛰어나잖아요. 자, 네. 베테랑이죠. 뭐 프로 경력도 경력이지만 그렇죠. 뭐 저 나이에 뭐 저는 정중히 사양을 했지만 정말 대단해요. 김은경 선수. 오! 득점 터졌습니다. 김은경. 이번엔 짧았습니다. 그렇죠. 자, 볼트의 3번 황희전 선수가 유일하게 선출이 아니에요. 선수 출신이 아니고 네. 일반 체대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군요. 실력 만만치 않아요. 이 3x3 대회 묘미가 선출과 비선출이 모두 만나는 뭐 농구의 뭐 화합의 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멤버 구성도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수 출신도 영입을 하기도 하고 또 비선수 출신의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트의 3번 황인정 선수는 이제 또 비선수 출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밑에서 외곽으로 강덕희 선수도 이 실업 농구, 동호회 농구 또 뭐 여자부 같은 경우 어머니 농구가 있거든요. 네. 매년 5월에 진행이 경기가 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에 대한 진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점수 7-1 상황에서 걸렸습니다. 우먼프레스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과 뭐 기술을 겸비한 볼트가 지금까지도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쳐냈습니다. 빠르게 돌파. 오! 오! 엔드원! 지금도 네. 그 이전 장면에서 황희정 선수의 돌파 장면 그렇죠.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예선 경기를 보고 뭐 심상치가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진경 해설이 저 선수 누구냐 이렇게 네. 질문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달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먼프레스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어받았습니다. 외곽에서 에어볼 김윤경 바운드 패스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스크린 받아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골 밑에서 좋아요. 마무리 됐습니다. 박은서 네, 용인대를 졸업한 박은서 선수고요. 그렇죠. 골 놓쳤다가 잡아냈고요. 그대로 던져봅니다.
오, 다시 공격 받았어요. 네. 센스 있는 패스. 지금은 김은경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박은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네, 김은경 선수가 감각이 좋지 않아요. 네. 네, 떨어져 있습니다. 에어볼 안쪽으로 투이 골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덕이. 오, 지금도 좋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네, 최정민 선수도 뭐 다시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것을 아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더 경험을 쌓아서. 지금 선수들끼리 뒤엉키는 장면이 있었고요. 레이업 장면 그리고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또 골밑에서 강점이 있는 강덕이 선수예요. 그렇죠. 또 신장도 있고요. 네, 피지컬도 피지컬이 좋죠. 좋습니다. 네, 김윤경 선수는 이 자유투 기회를 통해서 야투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원래 감각이 있는 선수인데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음 경기는 언더 18 파이널. 점수는 9-4. 6분 14초 남아 있습니다. 원주 YTP와 퍼펙트 언더 18 파이널 연결했습니다. 볼트의 공격권 걸렸어요. 지금은 걸렸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비에 들어갔고요. 박은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지금 부상이 나왔는데요. 조심해야죠. 네, 지금 이소정 선수가 그렇죠. 코트에 주저앉아 있는데 네, 골반 쪽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가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 장면 네,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걸렸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교체가 됐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 네, 선수들이 웃으면서 마지막에 맞고 나가지 않았냐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박은서 골밑에서 트래블링 발이 끌렸습니다. 박은서 선수는 수비할 때 눈빛이 정말 매섭거든요. 네,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허슬 플레이 잘하는 선수였고요. 그렇죠. 이 수비력 좋은 선수입니다. 황인정 선수는 메이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만 된다면 그렇죠. 더 좋은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9-5. 최정민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경 두 점 짧았습니다.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어요. 자, 임소은이 석점이 있는 선수인데 네. 잘 안 들어가네요. 다시 김윤경 짧았습니다. 파울. 지금 장면에서 박은서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안쪽으로 투이 볼 이어받아서 야투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드디어 들어갔어요. 확실히 골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좋아요. 연속 득점. 김민경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행히 이소정 선수가 부상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괜찮아 보이죠? 네. 좋아요. 레이업 성공. 김민경의 연속 득점. 임소은. 원프레스가 빠르게 따라갔어요. 네, 아무래도 노련미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또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타니까 무섭네요. 그렇죠. 돌아서면서 들어갑니다. 강덕이. 자, 팀플레이 나왔죠. 점수는 9-9 동점. 임소은 툭 쳐내면서 리바운드 빠르게 이소정이 볼을 따내는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
네, 강득 선수 따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었고요. 지금 연속된 김민경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점수는 9-9, 3분 54초 남아 있습니다. 아, 우먼프레스가 여자부 오픈부에서 굉장히 강자로 알려져 왔는데 그렇죠. 볼트가 아, 이번 대회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자 양 팀 네. 뭐 라이벌 구도가 생겨서 경기가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두 팀 선수들은 3x3뿐만 아니라 이 실업 리그에서도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박신자 컵을 중계하면서 이 선수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 거리인데요. 림 돌아 나왔어요. 김윤경 오른쪽으로 돌파 그대로 던집니다. 리바운드 가담. 여기서 이소정이 돌아서면서 좋아요. 왼손 오! 그렇죠. 들어갑니다. 다시 리드 10-9 김윤경 포스트업 빼줬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윤경 김윤경 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오늘 정말 터지지 않네요. 그렇죠. 평소에 김윤경 선수의 야투 감각을 생각하면 정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이소정 12-9 다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트 김윤경 드디어 터졌습니다. 김윤경이 네. 두 점 김윤경이 돌아왔습니다. 12-11 한 점 차. 오, 네 강하죠. 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플라핑으로 네 심판은 표시를 해줬는데 네. 자 본인은 또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최정민 선수가 들어가는 네, 과정에서 히스는 불리지 않았고요. 일단 득점은 인정이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두 선수의 피지컬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네. 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수는 13-11 두 점 차입니다. 김윤경 안쪽으로 투입. 강덕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파울이 불렸습니다. 전통의 강자 우먼프레스 그리고 신흥 강자 볼트가 만났습니다. 현재 13-11 볼트가 앞서 있는 상황. 그렇죠. 두 팀 뭐 팀 파울도 똑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두 팀 다 팀 파울에는 여유가 있어요. 김윤경 호시탐탐 외곽에서 두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은서 다시 김은경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김은경 네, 감 잡았어요. 이제 한 점 차. 들어가네요. 대가 파줍니다. 그렇죠. 임소은도 석점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2점이죠. 네. 자 외곽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분위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죠.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쏘지 못했어요. 아하. 샷클럭을 못 봤어요. 지금도 볼트의 수비 성공. 2분 8초 남아 있습니다. 황희정 제천의 이후에 황희정. 그렇죠. 역시 이 마무리 부분. 네. 계속 네. 언급을 드리죠. 블락샷! 두 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최정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임소은 스텝 좋아요 스텝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황희정 미들 점퍼 비어있어요. 김윤경 짧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슛은 짧았고요. 최정민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블락을 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최정민 김윤경 안쪽으로 투입 돌아섰습니다. 잘 돌았죠. 골 밑에서 네. 쉬운 마무리 김민경 자 김민경 선수가 빈 공간을 잘 뛰어들어가고 이용을 잘해주네요. 이 커딩 플레이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준 거겠죠. 그렇죠.
김민경 두 명 사이. 네, 무리였죠. 안쪽으로 다시 외곽 이소정 와이드 오픈 두 점 깨끗합니다. 네. 볼트 쐐기점 18대 13 다섯 점 차입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우먼 프레스 골 밑에서 아네 놓치고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비어 있습니다. 림 맞고 나왔어요. 다시 김윤경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 결과는 네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자, 이 볼트 뭐 잘만 하면 뭐 여자 네 뭐 여자 일반부의 하늘 내린 인재처럼 이 연승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초 남아 있는 상황.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자 오픈부 결승전 우먼프레스와 볼트의 경기 볼트가 20대 13 네 7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전통의 강호 우먼프레스 그리고 신흥 강호 볼트와의 경기였는데 신흥 강호가 탄생합니다. 볼트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언더 18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잖아요. 자 네. 베테랑이죠. 뭐 프로 경력도 경력이지만 그렇죠. 뭐 저 나이에 뭐 저는 정중히 사양을 했지만 정말 대단해요. 김은경 선수. 오! 이 선수도 이 실업 농구, 동호회 농구 또 뭐 여자 파장면 그렇죠?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예선 경기를 보고 뭐 심상치가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쪽으로 투입 골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덕이 뒤엉키는 장면이 있었고요. 레이업 장면 그리고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또 골밑에서 강점이 있는 강덕이 선수예요. 강희정 선수는 메이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만 된다면 그렇죠. 더 좋은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2대 11 한 점 차. 오, 네, 강하죠. 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플라핑으로 네, 심판은 표시를 해줬는데 네. 자, 본인은 또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최정민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스는 불리지 않았고요. 일단 득점은 인정이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두 선수의 피지컬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네. 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박은서 다시 김은경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김은경 네, 감 잡았어요. 이제 한 점 차. 아 오! 들어가네요. 대가 파줍니다. 그렇죠. 임소은도 깔끔하게 들어가죠.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자, 이 볼트 뭐 잘만 하면 뭐 여자 네 뭐 여자 일반